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 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제3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수원 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까지도 세심히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의 말씀을 대변하고자 쉼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민사권 독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독립된 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및 조직체계 권한을 의회로 이관하는 안건을 상정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TF팀 운영을 위한 회의가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초의회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열리는 지방 이번 임시회의는 조례안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복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 특례시 의회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